이 빛이 완벽한 큐어링을 할수 있는 정도의 약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인트라오랄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공사들이 한계가 생겨요. 근데 프린터는 지금 스트라타시스 2대, 그러니까 폴리젯 방식 2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야 DLP 방식 그 3D 바이오 한대. 그 앞으로 이제 SLA 장비한테 더 들어올려져 있는. 그 재료마다 다 회사들마다 그 프린팅 방식의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니즈에 맞춰서 이제 제작을 하려면은 프린터가 좀 다양해야 돼서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소재 싸움이 되거든요, 계속.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소재가 어떤 소재에서는 이 소재를 할수 있고 없고 표면이 어떻게 나오고 후처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폴리제타액 같은 경우는 이제 서포트가 녹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발을 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컬이나 이런 좀 내부적인 좀 복잡한 구조를 할 때는 폴리젯이 좋은데, 단점은 강도가 약해요. 근데 SLA는 이제 레이저 광원으로 쏘기 때문에 강도가 강한 대신 면으로 쌓아 올리다 보기 때문에 결이 생기는 거고. 결이 생기는 거고, 이제 DLP 방식은 좀 광원은 약한데 속도가 빨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라치를 뽑을 때는 좀 오차가 생겨요. 왜냐면 후처리를 하잖아요. 2차 라이트 큐어링을 그렇지, 하면서 나도 하고. 수축이 많이 와요. 아, 그 2차 때도 수축이 오나? 2차 때 수축이 제일 많이 와요. 그거예요, 뭐. 그러면. 이런 거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산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직원 수를 줄이고 이런 목적은 아니라, 보다 이제 왜냐면 이제 데이터들이 다 치과에서도 이제 인트라오랄 데이터가 저희 같은 경우는 한30% 정도, 그러니까 투명교정 쪽으로는 30% 정도가 다 인트라오랄 데이터만 오거든요. 그럼 그 인트라오랄 기계들은 대부분 어떤 게? 3쉐입이랑 그 케어스트림 그두 개가 제일 많이 오고요. 시로나코 이런 건 아직 한 케이스 두 개수 왔는데, 거의 3쉐입 아니면은 케어스트림 두 개까지 그럼 키오스트림 하는 거 내가 그 CS 3600. 네. 그뭐 괜찮습니다. 물론 뭐 모델 스캔보다는 정밀도가 떨어지는데, 뭐 이런 표현하면 뭐 내일도 어차피 세미나 딸 얘기지만 모형의 수축보다 훨씬 더 괜찮아요. 아, 그렇지. 알지네이트 변형 이런 변형보다, 그러니까 막 보천에서의 정밀도 어큐러시까지는 안 나오는데 교정에서 만들 정도의 충분한 정밀도나 이런 게 발전이 되면서 보철물이 많이 줄 거라는 게제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심미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정 쪽이 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좀 심미적으로 많이 관심 많이 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교정 하시는 분들에서도 이제는 그 전치부 부분 교정이 더 이제 활성화가 될 거라는 게 지금 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정은 뭐 그전에도 계속 똑같았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리무버블 장치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옛날에 리무버블 장치를 많이 썼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귀금속이 너무 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켓 이런 거뭐 세라믹이나 이런 레진 소재의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지금은 요즘에는 굳이 장치를 안 쓰고 다 브라켓이나 아, 이런 와이어가 되게 소재가 좋아지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일반적인 장치는 거의 리테이너 위주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뭐맨 마지막에 리테이너. 스크류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날로그 쪽에서의 교정 기사의 전문성.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전 세계에서도 비슷해요. 선진국들은 거의 리무버블을 안 써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을 키울 수 있을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이제 세팅하는 것도 도와주고 했거든요. 근데 일부러 도와줬어요. 해봐라. 근데 결국에 저희 막 되게 큰 거래처인데 막 기공사들 뽑아서 했는데, 결국에는 원장님이 기공실 없애고 다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약간 뭐 이런 표현 좀 애매하지만 보철이랑 교정은 좀 영역이 틀려요. 그러니까 좀 교정은 기용사가 좀 전문적으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장치는 단순한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원래 파악을 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이제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케이스 자체가
서양 애들은 어릴 때부터 치아를 대충 교정을 해놓기 때문에 투명교정 장치로 다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런 시장에서 투명교정이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이미 많이 틀어진 상태에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투명교정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왜 몸 프린트가 좋아요? 그럼 전 물어보거든요. 왜 프린터를 사시려고요?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뭘 해보시려고요? 뭐 이런 거죠. 쓰려고요. 네.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있어서 어떤 재료나 장비를 사야 되는데 그냥 싸고 좋은 거를 원해요. 근데 어디든지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원장들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도 원장들이 묻더라고요. 제 어떤 시트가 좋아요, 어떤 장비가 좋아요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싼 게 비지떡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사야지. 내가 지금 소나타가 필요하면 소나타만 사는 거지. 내가 돈이 없는데 그랜저를 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프린터 사는 소장님은 사실 그래요. 거래처에서 지금 뭐 3D 관련돼서 문의를 많이 하십니까? 그런 거 없으면 굳이 사지 마시고 저희가 대신 출력해 드릴게요. 일단 써보시고 물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그때 구매하셔도 늦지 않는다. 근데 자꾸 이게 되게 조바심을 내시더라고요. 거래처 뺏길까 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맨날 얘기한 거지만 솔직히 싼 장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보고 공부를, 저도 솔직히 프린터 살라고 6개월 동안을 진짜 구글 검색해서 일단 교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치아 생력학. 학교에서 배우진 너무 짧은 부분만 아는데 이제 뭐 물론 치아 형태학에서 살짝 다르긴 하는데 일단 생력학이 최고예요, 교정에서. 보철로 따지면은 거의 교합을 알고 가는 거랑 똑같이. 나는 교합 배열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치아 생력학이 뭐냐면 치아가 어떻게 어떻게 힘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 정도 이동하고 이런 거에 관련된. 근데 일단 전체적인 그릇을 봐야 돼요. 단순히 장치를 잘 만드는 장치 디자인을 보는 게 아니라 장치가 왜 어렸을 때 혼합치열기 때 이 장치가 왜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력학이랑 뭐 구강해부학 그리고 그 진단학이 있어요. 치과 진단학.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장, 얘가 성장할 때 왜 클래스 3가 될 수밖에 없는지, 왜 클래스 2가 될 수밖에 없는지, 왜 부정교합이 생겼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고, 이게 약간 퍼즐 같은 거예요, 교정은. 그러니까 치열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스컬의 모양을 보고 진단을 해야 돼요. 아, 얘가 뭐 A 포인트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는 기공사들이 단순하게 그냥 기술만 한다. 물론 기술은 당연히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 좀 기초학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공사들이 항상 이렇게 치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자신감만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을 내가 설명을 할 수는 못해요. 그냥 교합 잘 맞게 했어. 내가 색 똑같이만 만들었어. 이렇게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정도 마찬가지. 교정도 지금 교정 솔직히 세미나 제가 연자 솔직히 더럽게 많이 했는데 하기 싫은데도 계속 요즘에 안 한다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하는 이유가 교정기사들 막상 다 이렇게 소위 뭐 거래처 막 이런 소장들한테 세미나 중에서 하는 말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오픈시키면.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되게 별것도 아니에요. 되게 대단한 걸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기공사들이 한계가 생겨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약간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재료의 소재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기공사들이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기공사들이 휘둘리지가 않아요. 그래야 이게 우리 먹거리로 올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뭐 CAD 책 저도 되게 많이 사거든요. 뭐 재료학 책 이런 것도 계속 봐요. 지금도 보는 이유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해야 재료상들 만날 때도 먼저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뭐 그 재료 그런 성분이라서 이거 못 쓰잖아. 허가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나 못 해요. 저 식약청 사이트 거의 한 달 한 번씩 들어가요. 다 쳐봐요. 등급 같은 거 다 봅니다. 소재 같은 거. 왜냐면은 그래야 기공사들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세져요. 근데 단순하게 나 되게 기공 잘해, 나 거래처 되게 많아, 나 큰 기공수야. 근데 그 사람이 다 잘한다? 나는 아니라고. 이거 받아서 나가요? 재료값 이건데?
그러면 그 장비의 감가상각비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사람의 인건비는 생각 안 하십니까? 예,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다 그래요.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 줄 아세요? 물어보거든요.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얼마 몇 프로 올랐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도 재료비 이런 걸 생각해서 기공료 한 이 정도 더 올라가야겠네. 그렇게 합당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 저희 기공료 싸게 받는 것 같아요. 비싸게 해주세요. 뭘 아 저희가 딴 데보다 좀 더 나아요. 근데 그게 합법적이지 아니 그러니까 설득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결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가 이렇게 다른 세미나 이렇게 막 봐도 물론 모든 기용사가 다 그런진 않지만 최근에 이렇게 기용사 오픈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결여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문적인 저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맨날 공부를 하고 배우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기공사들이 제일 또 하나 하는 게 이제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돼서 좋은데 저도 이제 원장님 말씀드렸지만 네. 이 3D라는 게 이거를 한다고 해서 뭔가 자동적으로 되진 않아요. 아직까지 AI가 그렇게 뭐 바로 우리 세대에 다가올 것처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3D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아날로그적인 지식이 있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렸던 거를 그 전에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프린팅 자체의 레이어가 뭐 저희 거 같은 경우 이제 16 마이크로씩 쌓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6 마이크로면은 0.016mm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아무리 내가 웩스로 뭘 만들려고 해도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근데 도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구강 내를 보려고 하더라도 모델만 있고 아 얘가 루트가 어떻게 했지 이거를 만져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CT 데이터나 이런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거를 보다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해부학이나 아니면 그런 생력학을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런 거를 알아야죠. CT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단순하게 그 전에 소위 말하는 2D에서 세팔로나 PA나 파노라마가 이제 넘어서서 3D 도면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우리가 그려낼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지금 교정 쪽에서는 솔직히 단순히 모델 출력만 해서 프린터를 사는 건 저는 결사반대. 지금 3D 프린팅 머신의 네.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극복해야 될 단점. 극복해야 될 단점은 소재. 소재. 네. 근데 소재는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네. 개발이 돼 있는데 얘네들이 안 품은 안 푼다기보다는 안 내놓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까지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수요를. 그 수요를 만들려면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지르코니아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인프레션이 변형이래요. 변형인데 아니래. 장치를 만들었어요. 리메이크가 나왔어요. 똑같은 환자가 세 번 리메이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모델 하나도 안 버리고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 원장한테 찾아갔어요. 모델 세 개를 켰어요. 찾으시라. 어떤 게 맞는 거냐. 원장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인트로랄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약간 데이터가 차이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인트로랄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가 좌우 프라치 스캔을 했을 때 좌우에 그 캔팅이 있거든요.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인트라오랄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아 광학 방식이 어떻게 STLR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구나를 이해를 하면은 왜 여기서 오차가 생기는지 아, 단순하게 그냥 야 아직 인트라오랄 스캔 좌우 높이 오차 있대 이렇게만 이게 되게 잘못 왜라는 걸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돼요.